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설비기술연구소 채용 담당자 강석규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22년도 하반기 신입공채에 지원하실 여러분들과 미래의 공채 지원을 준비하실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설비기술연구소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으며 사업부 소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비기술연구소는 명칭 그대로 삼성전자 DS 부문에서 반도체 설비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설비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미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먼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드는 예시로 와플과 와플 메이커가 있는데요. 맛있는 와플을 굽기 위해서는 와플 메이커가 필요한 것처럼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면 그 제품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설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와플을 굽는다고 생각했을 때 와플 메이커에는 어떠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반죽을 구울 수 있도록 가열하는 기능과 와플의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압력을 주는 기능이 필요할 텐데요. 쉽게 말해 이러한 기능들이 설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플과 같이 간단한 제품이라면 간단한 설비와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낼 수 있지만 갈수록 정교해지는 반도체 제품들을 생산해내려면 그만큼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첨단 설비가 필요합니다. 와플로 돌아가서 이번에 좀 더 고급스럽게 와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들을 추가하면 좋을까요? 와플을 고르게 굽기 위해 온도 분포를 제어하는 기능을 추가한다던가 와플이 설비에 달라붙지 않도록 접촉면을 신소재로 코팅하고 와플 위에 시럽을 고르게 뿌려주는 기능을 추가한다면 좀 더 완성도 높은 와플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와플 생성에 반도체 설비 기술들을 한번 대입시켜 볼까요? 먹어보기 전에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검사 계측 기술, 뜨거운 와플 기계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자동화 기술, 와플 두 개를 붙여 더 맛있는 와플 샌드위치를 만드는 패키징 기술 등 다양한 반도체 생산 기술을 와플 생산에 대입시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설비 기술 연구소는 와플 생산에서 와플을 만드는 이러한 기기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즉, 반도체를 만들 때 다양한 공정들이 필요하는데 이러한 공정들을 구현해주는 설비 기술에 대해 연구 개발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비 기술 연구소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설비 기술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뛰어난 차세대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데요. 이에 맞는 적절한 공정을 개발해내야 하지만 반도체 선폭의 미세화를 필두로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이 점점 어려워져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설비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낮은 파장대의 이점으로 훨씬 더 미세화된 회로를 새길 수 있는 EUV 노광 기술이 있는데요. 이처럼 주요 반도체 생산 기술들은 글로벌 회사들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을 접목시킨 설비를 구매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업체 간의 경쟁이 벌어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설비 기술이 바로 시장 지배력이라는 대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곳이 저희 설비기술연구소이며 미래 반도체 시장을 선도해 나갈 키를 주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비기술연구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새로운 설비기술 개발입니다. 고도화된 제품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자 차세대 필요 기술의 적기 확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기존 설비들이 안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비기술연구소 자체 보유 중인 요소 기술을 무기로 국내외 선진 설비사들과 공동 개발을 통해
신설비 개발 및 확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설비의 최적화 및 성능 향상입니다. 기존 사용 중인 설비들을 분석, 개선 및 최적화하여 코스트를 줄이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설비의 스마트화입니다. 기존 설비와 팸 라인의 스마트화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하드웨어로서 이를 구현하는 것을 미션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비의 친환경화입니다. ESG 경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앞으로는 제품 생산에서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업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설비기술연구소는 반도체 생산에 적용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설비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저희 설비기술연구소는 독자적인 요소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고 선행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들이 있겠지만 주요 기술로는 플라즈마, 진단 분석 소프트웨어, 메카트로닉스, 회로 설계 제어, 검사 계측, 시뮬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의 조합으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설비입니다. 그만큼 설비를 다루는 설비기술연구소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설비기술연구소는 기구 개발, 반도체 공정 기술, 신호미 시스템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등 총 4가지 직무에 대해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 직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구개발 직무입니다. 설비기술연구소의 기구개발 직무는 반도체 제조 공정을 위한 설비 및 부품 기술을 연구하는 직무입니다. 역학, 설계, 소음 진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반도체 전후 공정 설비 개발 및 개선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온도나 압력 등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물리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설비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조 및 구동 메커니즘을 해석하고 설비 내 구동 부위 최적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 인프라 자동화를 위한 로봇 개발, 연료체 시뮬레이션을 통한 설비 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공정 기술 직무입니다. 하드웨어를 통한 공정 개선 및 새로운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직무로 설비 기술을 베이스로 공정을 다룬다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 파라미터 등의 공정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율 예측, 공정 개선 업무뿐만 아니라 소재 개선 및 코팅 기법을 개발하여 공정 효율을 지속시키고 설비의 안정성을 개선시키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반도체 신규 공정을 하드웨어적 관점에서 개발하고 차세대 설비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호미 시스템 설계의 직무입니다. 설비기술연구소에서 신호미 시스템 설계는 반도체 생산 설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신호 처리 및 검사 계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직무입니다. 다른 사업부에서 반도체 제품의 회로를 설계하는 것과는 다르게 설비 시스템에 관련된 다양한 개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반도체 계측 시스템 설계, 불량 검출을 위한 비파괴 기술 및 광학기술 개발, 설비 분석을 위한 전자기파 신호 해석, 설비 대용량 데이터 및 고속 신호 처리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모션 컨트롤, 서버 시스템 설계, 미진동 저감 등 정밀 위치 결정 시스템의 설계 및 제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에는 스마트 팩토리, 생산 설비 분석을 위한 AI, 빅데이터 분석 등이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무, 반도체 설비 제어 플랫폼 개발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영상 및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종류의 개발 업무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설비기술연구소는 짧은 사이클로 다양한 애로기술과 미래의 핵심 기술을 다루고 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역량을 기르기 좋은 곳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영상을 통해 설비기술연구소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설비기술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미션과 비전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비기술연구소는 반도체 개발 및 양산에 필요한 최고의 설비기술을 개발하여 디바이스 초격차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미래를 실현시킬 설비기술 글로벌 프론티어가 되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이러한 미션과 비전에 함께 공감하고 반도체 혁신을 이끌어갈 열정과 능력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지원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하반기 DS 부문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혁신센터 인사그룹 채용 담당 정원찬입니다. 혁신센터의 미션과 비전, 업무와 조직, 그리고 직무 소개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 미래의 혁신센터 주역이신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센터는 DS 부문의 데이터와 IT 인프라 솔루션을 담당하여 IT 시스템 고도화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IT 소프트웨어 거버넌스 수행 및 전략을 수립하고 DS 부분의 IT 데이터 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인프라 운영 자동화, 경영 IT 시스템의 고도화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고 데이터를 투명하게 자산화 조직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 및 서버 네트워크 고도화도 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여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일하는 문화와 재번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부문 전체적으로 전파하여 엔터프라이즈 어질리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혁신센터의 업무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DS 부문에 있는 제조, 경영, 개발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 운영,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등을 활용하여 지능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제조 시스템,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 정보 시스템, AI 및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용하여 반도체 불량 예측 및 공정 개발을 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도메인의 시스템들을 운영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의 인프라와 플랫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S 부문의 소프트웨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DS 반도체 제품 보안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일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잘 모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라는 가상의 공간에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표준화된 데이터들을 저장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로 일하는 문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별도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센터 역사입니다. 혁신센터는 과거부터 지속 성장하고 있는 조직으로 2009년에 생산 자동화 구축을 목표로 업무를 시작하였고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조직과 IT 혁신 그룹 조직이 추가되어 제조 중심 IT 운영에 집중했습니다. 2019년 데이터 센터 업무 통합 이관 후 2020년에 DIT 센터라는 사업부 단위 조직으로 승격 신설되었고 컴퓨테이셔널 시뮬레이션 업무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업무가 이관되며 DS 부문의 IT 소프트웨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강화, 반도체 제품 보안 취약점 분석 조직이 신설되었고 2022년에는 이를 토대로 DS 부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는 혁신센터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내부 임직원 소통 행사에서 하신 말씀으로 DS 부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혁신센터는 과거부터 업무 영역이 확장되며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DS 부문의 변화를 이끌어갈 사업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혁신센터의 미션, 비전, 가치입니다. 혁신센터는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통해 DS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최고의 직원 경험을 창출한다 라는 미션 하에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행복하고 인정받는 기술 선도 조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션과 비전을 토대로 임직원들에게 제조, 경영, 개발,
관련 무결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화를 넘어선 지능화 스마트 팩토리, AI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미래 예측, IT 인프라와 플랫폼을 바탕으로 디지털 어질리티를 제공하고 종합적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일하는 새로운 문화와 경험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센터의 조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하단에 있는 IT 인프라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팀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모아 기획, 운영, 유지하고 슈퍼컴, 클라우드, 네트워크 고도화,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시스템 등과 같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도 지원합니다.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활용한 AI 솔루션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와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조, 경영, 개발, 각 도메인을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제조 실행 및 스케줄링, 설비 인프라 제어 관리, 스마트 팩토리를 담당하는 MES 팀, 경영 개발 정보를 담당하는 MIS 팀,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담당하는 CSE 팀이 있습니다. DX 팀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 기획, 과제 관리,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소프트웨어 연구소에서는 선행 연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제품 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혁신센터 직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혁신센터 3급 공채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신호 및 시스템 설계, CAE 시뮬레이션 직무에 대한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는 혁신센터의 모든 팀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로 이와 같이 넓은 범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및 알고리즘 문제 해결 역량을 보유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설계 및 구현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에 지원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신호 및 시스템 설계 직무입니다. 신호 및 시스템 설계 직무 또한 모든 팀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로 이와 같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및 통신 방식, 시스템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소프트웨어 IT 인프라 기획 설계가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CAE 시뮬레이션 직무는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반도체 공정, 소자, 설계, 특성 선행 예측 및 컴퓨테이셔널 피직스 및 AI 기반 알고리즘 개발을 바탕으로 반도체 제품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는 직무입니다. 티켓 시뮬레이션 경험과 회로 및 소자 특성, 물성 및 화학 분석 원리, 전기전자 재료 특성 및 물성, 반도체 소자의 기계적 스트레스 해석 등 관련 역량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직무와 업무에 대해서는 삼성 공식 채용 홈페이지에 혁신센터 잡 디스크립션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문구 낯익지 않으신가요? 초반에 설명드렸던 저희 혁신센터의 비전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혁신센터에서 저희와 함께 비전을 실현해 나가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도체 연구소 채용 담당자 김효은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반도체 연구소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중심이자 세계 유일의 종합 반도체 연구소입니다. 화면에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DRAM, 플래시, 뉴메모리 등의 메모리 제품, CPU, AP, CIS와 같은 로직 반도체, 기반이 되는 마스크나 소재까지 반도체 전 제품과 기반 기술을 선행 개발하는 세상의 모든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종합 반도체 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반도체 연구소의 2022년 슬로건입니다. 최근 DS 부문 기조에 따라 반도체 연구소에서도 구성원들이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더 즐겁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연구소의 조직 구성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연구소는 반도체 공정 설계와 설비 기술 두 가지 직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키워드들이 연구소에 입사하시면 할 수 있는 업무들입니다. 먼저 반도체 공정 설계 직무는 공정 소재 구조 설계를 연구해서 다양한 첨단 반도체 제품, 메모리, 로직, CIS 등을 구현하는 업무를 합니다. 크게 공정 개발과 소자 개발 인테그레이션으로 업무를 나눌 수 있고 부가적으로 마스크, 소재 개발, 계측 및 분석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관 전공과 요구 역량 부분을 보시면 이공계 대부분의 전공들이 다 필요한데요. 본인 전공이 반도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반도체 산업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기술들이 활용되고 반도체 연구소는 제품 및 업무 분야가 굉장히 넓은 만큼 모든 이공계 분들이 필요하고 또 본인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에 와서 필요한 지식, 기술에 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시면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공정설계 직무의 업무가 크게 소자개발 TD 그리고 공정개발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자개발 TD에서는 제품 구현을 위한 연출을 하고 공정개발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액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자개발 업무를 통해 연구소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차세대 제품의 전체 컨셉과 스킨 및 그 핵심 요소인 소자를 디자인하고 디자인한 제품을 공정을 통해서 직접 구현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피드백을 통해 초기 디자인을 수정 보완하며 조금 더 진보된 형태의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연구소에서는 제품의 동작 및 양산 가능성을 확보한 시제품 형태까지 제작하며 일정 이상의 수율을 확보한 후에 메모리나 파운드리 같은 양산 사업부에 해당 제품을 성공적으로 양산 이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공정 개발 업무입니다. 반도체 8대 공정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DS 부문에서는 전통적인 8대 공정에서 크게 패터닝과 물질 요소 방막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공정 개발 엔지니어가 되시면 제품별, 공정별로 업무 배정이 되는데요. DRAM 제품의 포토 공정 담당, 플래시 제품의 CVD 공정 담당 이런 식으로 업무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최근 중요도가 매우 높아진 계측 분석, MI 공정, 그리고 소재 개발, 마스크 개발과 같이 기반 기술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정 개발 업무를 크게 분류하자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신공정 개발과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일정 수율을 확보하는 공정 유지 및 관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도자기에 비유해서 자료에 표현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연구소에서 새로이 개발되고 양산 가능한 수준으로 최적화된 일정한 품질의 다양한 공정들은 양산 사업부로 이관되어 실제 제품 생산에 쓰이는 공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만들고 관리한 공정이 세계 최고의 DRAM, 플래시, CIS, AP칩을 생산하는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비 기술 직무입니다. 연구소 설비 엔지니어는 새로운 설비를 가장 먼저 사용하고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 분석 및 관리하고 양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비 기술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설비는 토탈 솔루션이기 때문에 본인 전공 분야의 역량이 충분하다면 모든 분야의 전공이 필요한 직무입니다. 설비 기술 엔지니어는 연구 개발을 위해 라인에 있는 수많은 설비들을 메인터넌스하고 개조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 뉴스에서 기공식 관련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해당 라인을 비롯해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연구소 라인에는 새로운 설비가 최초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최적화하고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여러 분석 툴을 사용해서 작은 변화나 신호들까지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설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최첨단 개발 라인을 이용해서 연구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반도체 산업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분야, 새로운 지식을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비 엔지니어는 반도체 설비를 안정되게 운영하며 반도체 생산에 기여하고 불량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탐정처럼 신속하게 추리하고 찾아내어 해결합니다. 또 같이 일하는 협력사들도 굉장히 많아서 장비 부품 업체들과 같이 협의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DS 부문, 나아가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는
반도체 연구소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저희 연구소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지금 이 설명회를 보고 계시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함께 이끌어 나가실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반도체 연구소 조직과 직무에 대해 더 많이 소개해드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반도체 연구소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